그래서 일정을 한번 더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이때 일정 시간에 못 본다 하시면 녹화 방송을 보시면 돼요. 녹화 방송. 직장인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또 쉬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가족과 저녁 먹고 이런 것들이 더 소중하죠. 소중하니까 그 시간을 할애하시고 대신에 다 요걸 결제하시더라도 다음에 녹화 방송으로 다시 보기가 한 달 동안 가능하시다. 저 상품 가격 70만 원인데 자, 교육 커리큘럼이 첫 번째로 일단 메가 트렌드에 대한 기준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준을 어떤 식으로 잡아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주식을 돈 버는 게 어려운 이유, 그게 두 가지가 되는데요. 첫 번째, 대중 심리와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두 번째는 GFI 이론에 대한 부작용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 막대한 정보가 움직일수록 거기에 대한 판단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바로 우리와 주포가 함께 이용하는 지표 1, 2, 3. 사실 우리가 이 앞에서 적정주가 계산기나 또는 주가 반등 계산기 때문에 가입하셨던 분들도 엄청 많으십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또 계속적으로 또 고객사한테 연락 오셔가지고 또 저희 쪽 연락 오셔가지고 아 이거 받고 싶은데 가입 어떻게 하냐 하신 분들 많으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부분도 좀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엔 한 개 더 추가가 됐는데 이제 단기 고점이나 화살표 설정 방법을 가르쳐 드려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뭐 요 기업도 그렇고 뭐 LG화학 이런 것들도 뭐 이렇게 딱 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기 고점이 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설정할 수 있는 방법. 앞서 봤던 오이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보면 이유 없이 이렇게 그냥 화살표도 있는 것 같아도 자세히 보시면 항상 이렇게 고가 권역이 한번 올라왔을 때 이렇게 화살표 뜹니다. 이렇게 떠요. 여기 100%는 아닙니다. 이런 거는 확률이 90%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틀린 거잖아요. 사실. 다음에 또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올라오고 난 다음에 빠졌으니까. 이런 거 맞죠. 이것도 맞고. 이 뒤에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뜨게 하는 이런 시그널 화살표 설정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대신 요거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키움증권만 해당되는 거고요. 대신에 주가 반등 계산기는 적정주가 계산기는 모든 분들한테 다 드립니다. 프로그램을 해서 보내드려요. 메일로 보내드리고 또는 공유 폴더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조치를 해놓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챕터가 강한 놈과 더 강한 놈인데 자 우리가 이제 인생 종목이라고 하는 것이 종목이 뭐 500% 또는 1000%씩 이런 식으로 크게 올라가는 그런 인생 종목에 대한 필수 조건이 있어요. 이런 종목군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자 요거는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아요. 한 번씩 이것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대박을 낼 수 있게끔 가까이 가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아직까지 상한가 한번 못 먹어봤다 또는 아직까지 내가 50% 이상 못 먹어봤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한 번씩 꼭 들어보세요. 이것도 물론 좋지만 여기에 대한 이 내용이 정말 좋은 겁니다. 이 내용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지만 다음에 한 번이라도 100%나 500%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급증 차트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기에서 제가 월봉과 주봉을 통해서 이런 시세적인 흐름을 큰 대략적인 그림을 말씀드렸다면 2기에서는 그거를 좀 더 세분화적으로 들어가서 매매에 대한 타이밍 거기에 대해서 일봉, 그리고 주봉, 그리고 분봉 이런 형태로 매매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대로 또 똑같은 방식으로 최대한 맞춰가지고 쉽게 좀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숙달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일부러 드린 건데요. 이런 것들
꼭 한번 체크가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나왔던 부분에서 맛보기로 좀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메가 트렌드에 대한 기준인데, 이런 메가 트렌드라는 것이 자, 주식으로 돈 벌기 어려운 이유. 첫 번째 이제 펭귄 효과가 될 수 있는데요. 펭귄 효과. 이건 맛보기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펭귄 효과가 뭡니까? 이제 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처음에 한 놈이 물에 딱 뛰어들면 뒤에 있던 놈들도 같이 또 다 같이 뛰어들거든요. 우르르 막 때로 막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시장에도 크게 나타나죠. 예, 화천기 같은 종목군들도 종목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싹 오르죠. 이때까지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때로 안 들어가다가 여기 탁 튀면서 올라가는데 여기 이제 때로 들어가는 것들이 보이죠. 이제 요거는 세력이 아니거든요. 세력이 아니겠죠. 이거 누가 사는 거겠어요? 그 결국에는 펭귄의 한 마리가 먼저 뛰어 들어갔던 거는 여기 앞에 있는 거고 뒤에서 따라서 들어가는 놈들은 일반적인 대중이라는 거죠. 그런 대중 심리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느냐.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이 이런 투자 심리, 그리고 대중 심리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스터해야 된다. 정리가 돼줘야지만 주식을 좀 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뒤에는 이제 양대 효과인데요. 양대 효과는 뭡니까? 이게 다른 거를 알지만 쉽게 여기에서 벗어나지 뭐예요? 딴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앞서서 오전에 봤던 내용 중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파트론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파트론 같은 경우에도 남들이 일단은 다 아니라고 하잖아요. 전문가들도 이거 못 간다, 죽는다, 끝났다, 별로 못 봐야 보면 안 된다. 그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왜냐? 양대 효과 때문에 다들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딴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들 이리로 가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주식은 모든 사람이 돈 벌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100명 중에 진짜 대박 날 수 있는 사람 10명이 채 안 되고 나머지 40명에서 60명은 그냥 똔똔. 맨날 뭐 그 자리나 아니면 조금 벌든가 아니면 조금 잃든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30이 말아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엔 밑으로 갑니다. 위로 가지 않아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가는 게 아니고 밑으로 가요. 나중에 깡통차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나는 결국엔 양대 효과. 군중들의 효과 때문에 딴 방향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아까 전에 얘기했죠. 파트론 딴 데서 방송국에서 다 안 좋다고 얘기하던데 어디서 안 좋다고 얘기하던데 저희 회원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저희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양대 효과에 휘말리지 않아야 된다. 이런 부분 자체를 좀 더 자세하게 이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에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도 정말 식사도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꼭 보시고요. 우리가 이런 포수케미칼, 이런 종목들도 실질적으로 이제 보시면 이게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 이제 빠지는데 여기가 이제 흔히 눌림목이라 생각할 수 있죠. 또는 많이 빠졌다 생각하고 이제 들어가시는 거죠. 트렌드를 모르시면. 근데 이런 것들이 어때요? 월봉을 보면 500%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눌러가는 거예요. 이 자리가 과연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일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겠죠. 그죠? 그 다음 그림이 실전에서 이제 투자 심리가 적용되는 사례인데 요 정말 별거 아닌 그림입니다. 대통령 인생 첫 펀드는 필승코리아 다예요 이게. 근데 이거에서도
우리가 대중들의 투자 심리를 알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GFI 이론에 대해서 부작용인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8년 12월 11일 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게 거래 재개가 됐는 것이 요 자리입니다. 이 12월 11일 날 이제 거래 재개가 풀렸죠. 풀리자마자 지금 얘네들이 새벽부터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 어때요? 7시 15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한 통이 지금 23개거든요, 뉴스가. 근데 7시 15분부터 8시 9분까지 약 1시간 동안 뉴스가 23개가 쏟아집니다. 다 좋은 내용이죠. 리스크 해소됐다. 목표가를 높게 잡아야 된다. 매수 기조 유지해야 된다. 물고 빨고 자기들끼리 다 합니다. 좋게 얘기합니다. 더욱이 보여드릴까요? 8시 11분 또 50분까지 또 23개 또 쌓입니다. 상장 유지 결정됐다. 좋다. 계속 또 뉴스 나오는 거죠. 어쩜 이렇게 많은 뉴스들이 나오는지. 그날 이제 총 우리가 11시, 10시 56분까지 총 몇 개 나오냐면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그죠? 다섯 장. 총 다섯 장이 나왔어요, 뉴스가. 다섯 장이 얼마예요? 23회 다섯 장이면. 총 뉴스가 몇 개 나옵니까? 115개가 나왔어요. 115개. 시간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뉴스를 보는 우리 개인 투자자의 움직임 어떨까요? 이걸 딱 보면 어때요? 야, 대박. 거래 재개되고 날아갈 것 같다. 이제 막, 그런 생각하죠? 막,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그날 외국인들 어떻게 합니까? 던져버려요. 장마침을. 기관 던져버렸죠. 저거 좋다 해놓고 저거 던졌습니다. 자기네들이 좋다 해놓고 자기네들 팔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우린 좋다고 해서 샀는데 물려버리죠. 정보의 과도화에 의해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분. 그런 방법을 우리가 이 메가트렌드 2기 시간에 보여드릴 거고요. 이렇게 뉴스 엄청 나오고 거래량도 터졌는데 주가는 재료 노출로 판단해서 여기서부터 빠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강으로 넘어가는데 우리와 주식 주포가 함께 쓰는 지표 1, 2, 3. 자, 이런 거는 이것만으로도 매매가 가능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메가 트렌드를 좀 더 구체화하는데 필요한 그런 필수적인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가 트렌드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수치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일단은 먼저 적중주가 계산기가 될 수 있는데요. 요것은, 여기 색깔 다른 색 보이시죠? 여기 요 칸들. 요 칸에 영업이익과 주식 발행수, 그리고 주가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실적이 뜹니다. 만약에 내가 분기 실적 입력했다. 그럼 그 분기에 대해서 1년 평균 냈을 때 PR이 얼마고 거기에 따른 EPS가 얼마다 여기 나오고요. 그거를 만약에 내가 반기 실적을 입력했다 그럼 요걸 보시면 되고요. 내가 3분기 실적 입력했다 하면 요걸 보시면 돼요. 그리고 1년에 대한 결산 실적을 입력했다면 요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분기, 뭐 3분기에 발표된 3분기에 대한 실적은 요걸 봐야 되겠죠. 대신 3분기까지 누적을 요걸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 세 가지만 입력하면 됩니다. 이제 곧 실적 시즌인데 요 실적 시즌에 요거를 꼭 가지고 계시면 좋죠. 왜냐하면 실적을 일일이 우리가 이게 PR 몇 배인지 아니 적정률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때 쉽게 여기에 넣으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냥 그대로 계산돼 가지고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출력되면 우리가 아, 이 기업이 지금 더 저렴하구나 아니면 이 기업이 지금 비싸구나 그걸 이제 판단할 수 있다 그 내용을 하는 거고 좀 이따 그러면 적정주가 계산기는 한 번 더 실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여기 삼성전자 실적인데요 지금 여기에 영업이익이 얼마입니까?
7조 7천억이잖아요. 7조 7천억을 똑같이 여기 이제 입력합니다. 7조 7천, 요걸 먼저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 주식 발행수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요 뒤에 거, 우선주는 지우고요. 볼 필요 없고. 그리고 여기 보통주에서 뒤에 세 자리도 지웁니다. 앞에 거 요거만 입력하시면 돼요. 5969782. 자, 요거를 이제, 이게 발행 주식 수거든요. 요거를 똑같이 여기 5969782를 입력을 해요. 입력을. 그 다음에 현재 주가를 입력하자. 현재 주가. 여기 현재 주가 5700원이잖아요. 5700 입력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과 딱 나오는데 얼마예요? 지금 9.8배. 9.8배. 우리가 PR, 평균 PE 10배를 매기는데,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 그 10배가 삼성전자는 채 안 된다, 얘기입니다. 채 안 된다. 그러니까 현재 이 연기금이 지금 매수하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그거는 8, 뭐, 10, 그런 거는,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그 업종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업종마다 평균 PR 가격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로 바꿔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요 옆에 보면, 자, 여기, 옆에 보시면, 추정 EPS하고 추정 평균 PR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분기나 또는 반기, 그리고 3분기에 나왔던 또는 1년에 대한 EPS 나왔던 요 단위를 여기에 입력을 하고요. 여기에 입력을 하시고, 본인이 원하는 PER 밴드를 여기에 적으면 거기에 대한 적정 주가가 또 여기에 또 산출이 돼요. 쉽죠? 그게 말 그대로 계산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일일이 해서 상당히 어렵고 못하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일부러 삽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단위입니다. 그냥 실적만 넣으면 돼요. 실적만.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과 딱 뜬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거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불안하잖아요. 항상 보면. 그죠? 이격이 벌어졌고 막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최근에 많이 올라 불안해도 이유가 있잖아요. 실적이란 이유죠. 그럼 이런 것들이 안 빠진다라는 심리적인 안정을 가질 수도 있고, 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누적으로 이렇게 넣는다. 그럼 20조 5,300억이잖아요. 똑같이 20조 5,300억을 여기 넣어요. 놓고 앞서 봤던 대로 주식 발행수 주가를 넣으면 거기 이제 3분기에 대한 요 부분이 딱 뜨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11배 3분기 누적은, 근데 요게 적정이 요런 가격인데 10배 기준으로 그래도 지금은 4분기가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볼 수 있다. 그런 계산이 뜰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 자리에만. 그러니까 자동으로 다 뜹니다. 그 이제 두 번째는 주가 반등 계산기인데요. 그 주가 반등에 대해서 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성립 조건이 추가적으로 두 가지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지웠습니다. 제가 그거는 가입하시면 가르쳐 드리고요. 요거는 성립 조건을 잘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성립 조건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거기에 이제 주가 반등 계산기에는 활용 방법이 있는데, 활용 방법이 그것도 제가 지웠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활용 방법. 우리 회원분들은 아실 거예요. 회원분들한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가입하시면 여기에 있는 활용 방법과 그리고 성립 조건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는 방법이,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기업이 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이제 하락을 이렇게 하면, 여기에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공략을 하고 싶은데, 공략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이 얼마만큼 올라올 것인가. 그걸 이제 미리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단에 있는 가격대 입력합니다. 뭐, 99,101원. 뭐, 이런 거를 입력을 하고, 여기 있죠. 그 하단에 있는 57,498원. 이걸 또 입력을 해요.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소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까지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73,300까지 이렇게 올라오죠. 그런데 그 위에 83,200을 딱 막히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어제도 우리가 했던 것이 뭐 메디톡스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이제 급락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잖아요. 급락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보면 437,700원에서 311,000원까지 이제 이렇게 빠졌으면 요거를 보고도 이제 알 수 있다는 반등이 그럼 얼마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이냐.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똑같이 뭐 한번 보면 자, 얼마입니까? 그 여기 가격이 이제 437,000원. 하단이 이제 311,000원이잖아요. 36만원, 389,000원이죠. 그죠? 여기 요 가격을 보는 거예요. 36만원. 하나가 이제 389,000원이죠. 이렇게 이제 표시해놓고, 그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여기 맞고 빠진 거 보이십니까? 여기 딱 요 자리까지 올라와서 맞고, 먼저 빠지죠. 거래량 딱 나오죠. 자, 보이세요? 이렇게. 자, 여기 또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여기 요 자리가 1차 목표가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만 여기 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고 움직이는지 알 수 있죠. 여기 없으면 모릅니다. 왜 이게 이렇게 왜 윗꼬리가 달리고 여기서 갑자기 왜 개발하겠지?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여기 1차 목표가 터치했으니까 빠지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다시 표시를 해놓고 요 자리 기점으로 주가가 이제 이렇게 돌파했죠. 돌파하면 얼마까지 가요? 이제 39만원대까지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막 움직이다가 오 하다가 보이십니까? 딱 요 자리까지 딱 올라오죠. 이렇게 딱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딱 요 거래량이 딱 터지죠. 그럼 요건 뭐라고 봐야 돼요? 이제 요 이익실현 물량을 봐요. 이익실현 물량. 이익실현. 이익 실현이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나오고 그 옆에 봉도 마찬가지 이익 실현 봉이죠. 거래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지우면 우리가 이 종목을 이 주식을 이렇게 보면 아 얘들이 여기서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타고 이런 식으로 더 가겠다 이렇게 생각해 버려요.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요 자리가 딱 올라가 난 다음에 요 날 딱 보면 9월 26일 날 아니 주식이 얼마나 악랄한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26일날 딱 보면 자. 아니 내용 보십시오.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하, 정말 나쁜 놈들 많은데 자 9월 26일 7시 29분부터 시작해가지고 NH투자증권에서 막 처음부터 막 또 싸바싸바 하는 거예요. 유로녹스 지금 중국 진출 기대감이 엄청 높아졌다. 가능성 있다. 허가 심사했다. 서울경제 또 그걸 받아가지고 언론에서 또 그 뉴스를 받아가지고 또 쓰는 겁니다. 와, 이게 좋다 좋다 응? 좋다 사야 된다 좋다 사야 된다 직접 막 이거 뭐하니까 계속 좋은 뉴스 보내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9시에 뉴스 계속 나오죠. 좋다 올라간다 빨리 사라 계속 나옵니다. 근데 결국에는 요날 9월 26일이잖아요 자 보세요. 오전에 거리가 엄청나게 터집니다. 막 터지기 시작해요. 터지는 거예요. 그난 다음에 이게 주가가 이제 어떻게 됐냐 이때부터 우리가 아까 얼마였어요? 요 가격 적혀있죠. 389,000원 여기 적혀있잖아요. 요거 가격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똑같이 여기 이 자리를 표시를 다시 딱 해놓고 이 자리죠.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또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빠지죠. 그러니까 툭 떨어졌어요. 툭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아니까 파는 건데, 얘네들은 모르니까, 이걸 없는 사람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그냥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움직입니까? 곧장 이름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요.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또 이렇게 엄청나게 또 오래 이런 시간을 보내겠죠. 그걸 안 되면 언제 공략을 해야 되냐? 나중에 이렇게 올라오면 뭐 그때 다시 한번 보면 되는 거고. 그 전까지는 그냥 이제 관심 가질 필요가 없죠. 왜냐? 1차를 터치하고 2차로도 터치를 했잖아요. 요거를 드린다. 요거를. 요게 이제 주가 맞는 계산기다. 요것도 함께 드린다. 그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계속 이어서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여기 요 구간에 요 가격대 9만 100원, 12만 7,500원을 적고 요 가격대로 나오는 것들로 이렇게 또 요것도 마찬가지로 1차, 2차 딱 멈추잖아요. 자, 보세요. 삼성전기, 삼성전기. 여러분들 아는 삼성전기. 자, 삼성전기도 자, 주가가 이렇게 빠졌죠. 이걸 똑같이 입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127,750원. 아니지, 127,500원. 그 밑에 91,100원. 네, 1046, 뭐. 이런 자리가 되겠죠. 하나가. 그 다음에 그 밑에 자리가 1131. 뭐. 요 자리가 되는데. 그냥 요렇게 이제 놓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 보이십니까? 딱 요것도 딱 걸리잖아요. 거리랑 딱 터지죠. 여기를 또. 요 자리까지인 겁니다. 뚫기가 힘들거든요. 계속 갇혀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이렇게 보면 이제 가는 줄 알아요, 차트를. 아, 바닥 찍고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 거, 여기서 급등 나오겠다, 이래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있죠. 이런 걸로 딱 보면 이제 급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 딱 아는 거죠, 우리는. 갇혀잖아요. 계속 갇혀져 있잖아요. 그죠? 못 뚫죠? 애들이 이렇게 이제 죽인단 말이에요, 주가를. 이 죽이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오면 그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디톡선 이렇게 죽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죽이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들어올렸다. 또 보세요. 여기서 들어올려서 여기서 매수에 대한 구간이었지만 또 막히잖아요. 또 막힌다는 거예요. 이거는 방금 뭐 그런 것도 없고 방금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제가 여기 숫자 넣어가지고 입력한 요거는 성립 조건만, 성립 조건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마스터를 하시면, 이거는 거의 100%입니다. 지금까지 여기 공개 방송 했던 것 중에 틀린 건한 개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다 됩니다. 분봉도 됩니다. 대신에 성립 조건과 활용 방법은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거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최근에 이제 필룩스 이런 것도 여기서 이제 날아가는 거잖아요. 필룩스도. 필룩스 주가 여기까지 올랐죠. 필룩스가. 단기간에. 필룩스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이거 어떻게 봤으면 이렇게 해서. 7,860원이에요. 7,860원. 3,620원. 똑같이 이렇게 입력하고 그러면 6,230원, 뭐 5,260원. 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냥 빠지고 주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튀었어, 뚫었어. 다음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1차 절반 팔고 여기 2차 팔고 그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먹어도 돼요. 그냥 6,250원에만 절반으로 팔았다면 우리가 거의 그 자리에서 밑에서 이런 거는 한 4,000원대 살 수 있죠. 그러니까 36%예요. 1차에 다 팔았다. 신경 쓰기 싫어가지고. 그래도 24%입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또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더 먹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근데 다만 거래량이 또 딱 터졌고 여기 시그널이 또 떠 있죠. 시그널이 화살표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반등이 어디까지 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기 상품을 함께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 해볼 수 있어요. 삼성 출판사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이런 구간이었죠. 이런 구간에서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이렇게 주가가 19,800원, 9,600원 빠졌으니까 13,600원, 15,900원이네요. 딱 여기까지만 주가가 항상 딱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제 왜 여기가 올라오는지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선을 알면 이것도 어차피 이게 주포가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가는 거예요. 왜 여기서 우리 요게 없으면 왜 여기서 윗꼬리가 달린지는 몰라요. 차트에 여기 왜 윗꼬리가 달린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왜 윗꼬리가 달리는지 아는 거예요. 요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넘어가더라도 여기 1차 했고 2차로 이제 곧장 뻥 이렇게 여기서 왜 지지가 나오는지도 알죠. 그러면 여기 없으면 이평선 왜 지지가 나오는지 몰라요. 봉이 이렇게 됐는데 이평선에 대한 지지가 아니잖아요. 요 봉들이 요 봉들이 이평선에 대한 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지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주가 반등 계산기에 나왔던 그 결과대로 지금 지지가 된다. 그런 지지를 계속적으로 받잖아요, 여기서. 받고 가고.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투자에서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6시간짜리라도 보고 나면 이거 하실 수 있어요. 그걸 그냥 여러분들이 분봉으로 해도 되고 월봉에 주봉해도 되고 일봉해도 되고 응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보실 수 있다. 원래는 요거를 요번부터는 이제 기한으로 해서 딱 회원을 하는 기간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거기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다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추후에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고점 화살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뜨는 것도 함께 드린다. 요거 세력들도 쓰는 지표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강한 놈과 더 강한 놈은 뭐냐? 우리가 이제 인생 종목에 대한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인버스 컨셉트 불변 법칙이라고 해서. 이런 기업이 여기서 1000% 올랐는데요.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일단은 필수 조건, 말 그대로 고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고를 수 있는 방법을. 그런데 요거는 이제 차트에 대한 그림을 그대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개 방송에서는 요 그림을 보여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는 가입을 하신 분들만 저희가 그 그림은 보여드리고 이런 그림은 다 저작권이 붙습니다. 따로 이 그림을 블로그나 이런 데 올리시면 그런 거는 이제 범법적인 행위로 간주를 하고 저희가 법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영상 자체만을 본인 혼자 이렇게 보는 건 상관없는데 상업적인 용도로 이용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 메가트렌드 2기 교육이 진행된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맛보기로 한번 보여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